0-7은 10,000원은 넘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요 봉이 없으면 해볼 만하거든요. 요 봉이 없으면 해볼 만한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돌파 구간이에요. 만약에 오르겠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2,000원대까지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얘가 좀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이때랑 또 비등한 게 있다면 여기까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이제 엔젤 산업에서 1등이 오늘은 이제 헝션그룹이고 2등이 제로투세븐이거든요. 3등은 보령메디앙스입니다. 보령메디앙스는 이거는 그냥 지금 상태로 차트가 좋아요. 뭐 엔젤 산업이니 뭐 낙텐이 이런 걸 떠나서 얘는 그냥 지금 차트가 좋다는 거죠. 저점에서 한번 올라오고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거래량 한번 실어주면서 주가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담아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온 상태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지금 상태에서 일단 13,000원대 한번 찍을 수 있고요. 조정 받고 12,000원대 그리고 다시 1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TF를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은 TF에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TF가 생긴다는 뉴스가 뜰때 1차적으로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TF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다라는 것이 대략 한 달에서 두달 사이마다 이슈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3월 27일이었으니까 4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은 TF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TF에서 첫 번째 과제로 요걸 수행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튈 겁니다. 저점에서 지금 여기쯤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장기로 월봉 이렇게 보면 단순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채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월봉이에요. 직장인들은 월봉과 주봉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